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시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은 제가 서울특별시 청년청에서 온 이 등기물을 한번 따보도록 할 거예요. 네,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청년청에서 온 거 맞고요. 청년청에서 온 거 맞고 이제 받는 주소는 제 거라서 일단 가렸어요. 바로 까네. 자, 네, 서울특별시에서 왔어요. 사실 올해부터 이제 서울특별시 청년 시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위촉장이 온 거예요. 한번 열어보면요. 오, 일단은 굿즈들 이따가 좀 빼고요. 네, 위촉장. 네, 이름 김승훈. 귀하를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수렴을 위한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서울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합니다. 네, 위촉기간 이미 저는 5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. 원래는 그거보다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본격적인 활동 개시가 5월부터 시작이 됐어요. 5월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2021년 서울 청년 시민위원 모집 일까지가 2020년 시민위원 활동 기간이에요. 뭐 내년에도 아마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신청을 계속 이어서 할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이제 첫 해라서 그 운영진 활동은 그 신청을 안 했거든요. 저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. 뭐 그렇다고 제가 꼭 운영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속한 부과에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또 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거는 제가 지금 나름 참가를 하고 있어요. 굿즈들 보면요, 되게 그런 그 막 이런 스티커인가요? 뭐 차별 없는 혐오 없이 뭐 이렇게 있고 당신의 무엇이라도 스스로 그리고 함께 존중의 이해 추가, 정답 없는 주관식으로 뭐 이런 그 약간 그 굿즈들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어디다가 뭐 장식으로 뭐 붙여놓을 때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서울특별시 청년시민위원으로서 사실 제가 뭐 서울을 얼마나 막 바꿔놓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. 내가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여는 해보는. 사실 저는 이번 서울 청년 시민위원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 이제 올해 코로나 터질 때쯤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. 터질 때쯤에 신청을 했고 좀 신청한 이유 중 하나는 내 살 길 마련하려고. 이제 그 넓게 따지면 이게 서울 시민들이 뭔가 살 길을 뭔가 마련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 약간 생존 여건 마련 뭔가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신청을 했는데 뭐 하다 보니 뭐 일이 커진 거죠. 지금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 분과가 있는데 사실 그 분과도 되게 좀 약간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분과예요. 그래서 여기 네 여기 분과는 안 나와있네.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. 화장회의 몇 번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공개돼도 되는 시점에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따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지 뭐 그때 가서 제가 결정하도록 할게요. 네, 어쨌든 이제 유튜브에서는 지식테이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GTTV 채널에서 이제 서울특별시 안에서는 또 이제 김승훈이라는 청년시민위원으로 또 뭐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지만 뭐 방구석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뭔가 하는 모습
여러분들한테 가끔씩 공유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지태TV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네,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